기화를 잡고. 스킵하실 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 로그아웃을 하시면 안 돼요. 로그아웃이 아니라 게임을 종료해야 돼요. 게임을. 그리고 다시 키면 타이틀 화면으로 갑니다. 거기서 서버를 변경하면 돼요. 아사, 이거 고양이 확정이죠? 어, 3알! 제발 떠라. 어, 3알 떴어! 와, 첫 시법에 3알! 새로운 조립자 인식 완료. 경기의 수호자 3알. 조립자 경호 모드에 돌입합니다. 실바노는 꼭 안 뽑아도 돼요. 결장에서 좋다고 합니다. 예, 모든 서버에서 캐릭터 다 만들면, 이제, 아예 아이디 새로 만드셔야 돼요. 일단 지금 졸업에 가까워졌어요. 지금 첫 10뽑에서 3마일이 떴으니 졸업 가능성이 커요. 아씨, 드디어 제발 하나만 나와라. 우편에서 변신이 떠야 돼요. 그것도 그 중복 없이. 편성 바꿔야겠다. 네, 편성에서 지금 큐이랑 세디아도 빼야 돼요. 반가워요, 기사장 여러분. 이쪽이야. 받아줄 거지? 내일도 기대해. 네, 일단 환호는 확정이네요. 그래도. 어, 긴장돼. 어씨. 자, 팀 관리 가서. 나는 애 빼고, 애 빼고. 어, 얘는 같은 불속성이니까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나을까? 잉그리드를 킬까? 제르카랑 잉그리드. 아니, 카르트랑 라스 중에 뭐가 나을까요? 이거 두 개 중에. 카르트가 나을까? 지금 사마일이 있으니까 라스는 빼는 게 나을 것 같다. 중복 속성은 피하자. 아니면 차라리 3화에 2초를 할까? 잠깐만요. 3화에 1초월 효과가 정확히 뭐예요? 솔직히 아이샤는 1초월이 너무 쓰레기인데. 적을 제거합니다. 아, 범위 공격으로? 아, 근데 이거 되게 좋다, 1초월이. 와, 얘 2초월도 좋네. 에너지 충전 효과라고? 50% 확률로? 아, 그러면 QE는 중복이 되게 좋네요. 그 초월이. 그럼 편성을 그냥 카르트 빼고 QE를 넣을게요. 자, 이게 베스트다. 이 중 뭐가 떠도 베스트예요. 자, 이렇게 떴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우편을 받을게요. 솔직히 범위 공격이면 껴야지. 어! 어! 불! 제발! 왓! 아, 좋구만. 경기의 수호자 3알. 조립자 경호 모드에 돌입합니다. 예, 이게 아이샤 1초는 솔직히 쓰레기지만 3알의 1초월은 되게 좋아요. 아, 대이득 봤다. 오늘 5시간 투자해서
지금 이득 봤죠? 원래 계정보다. 자, 아직 있어, 아직 근데 뽑기 남았어요. 뽑기도 할게요. 그러면 4변신 가능할지도. 오, 이것도 좋은 거 나왔어요. 이거 좋은 아티팩트예요. 자, 우리 아이샤 받고. 아, 근데 나 여기 서버 어디지? 서버 좀 이따 볼게요. 서버가 기억이 안 난다. 아름다운 눈을 가진 존재여. 그대는 나와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저는 서버 한번 확인할게요. 서버가 어딘지 나도 모르겠다. 서버 확인 이거 어디서 하지? 여기 서버 어디서 확인해요? 좀 이따 나가봐야 되나? 좀 이따가 그 뭐야 계정 연동하고 서버 확인할게요. 이 서버 어디서 확인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확률업. 반가워요. 소원 내려오셨나요? 아, 제접해야만 확인하는구나. 일단은 뽑긴 할게요. 기본으로 낄 아티팩트는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만. 여기서 무기의 포 하나만 더 뜨면 한원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럼 4변신가? 어? 이거 확정? 여기서 연두색 구슬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확정입니다. 아티팩트가 3개네. 자, 확정이다. 페오 실바노 뜨셨으면 출발하셔도 돼요. 과연 뭐야 이거 확정, 이게 확정이 아니라고? 아, 여태까지는 저게 다 확정이었는데. 아, 그래도 SR은 많이 떴네요. SR 4개나 떴네. 그러니까 노란색일 때도 여태까지는 SSR이 다 떴거든요. 근데 안 뜨는 경우가 간혹 있네요. 아, 그럼 이번에 나오겠지? 어? 확정! 제발 무기. 아, 근데 아티팩트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가 아티팩트야? 아, 8개가 아티팩트네. 야씨, 뭐 또 티팩트네. 아, 또 티팩트. 오, 이거 좋은 거예요? 내 기억에 맞으면. 아니, 잠깐. 아니다, 이거, 아, 이거 별로였다. 이거 민첩진가였나? 이거 민첩진가였나? 아, 어둠 속성 데미지? 아, 근데 내가 제르카를 안 키워가지고. 아직이야. 아직 내 뽑기는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이거 다이아는 모아놔야겠다. 3000개 되면 질러야지.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와,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네, 지금 이 계정 갈 거예요. 사마엘 2개의 아이샤예요.
그 열매는 나중에 모았다가 쓰고 일단 잠깐 연동부터 할게요. 딱 3만까지만 뽑기 해야겠다. 예, 저 나왔고요. 이제 패키지 몇 개 샀어요. 한 3만원 또 지금 시작을 했어요. 3만원 현재 서버는 2부 서버. 일단 뽑기 진행하고 볼게요. 6,000개를 넣었으니까 24,000. 거의 다 됐네. 연고요? 연고가 뭐지? 근데 이 정도 뽑기는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2부가 이 서버는 아니에요. 시골 서버인데 그래도 시골 서버 중에 인기 있는 서버. 자, 그냥 바로 가도록 할게요. Go go go. 바로 S? 아니 원래 있었는데 오늘 표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 이거 꽝이다. 초록색 뜨면 꽝이야. 아 처음은 꽝이에요. 돼지 오르네. 확정. 아니요, 서버는 그냥 사람 인구수 차이예요. 자, 변신? 실바노 나오면 딱이다. 아, 리셋은 끝났어요? 불이다! 3화일? 2초월? 아, 뭐야. 이거 건 뭐지? 잉그리드야? 아, 마그누스. 환원해야지. 환원도 해야겠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또 고양이. 마그가 1티어예요? 라스를 안 써봐가지고. 불나방에서 필요한 거는 바알 아니었어요? 디쿠니님 테오 아이샤 가지고 시작하셔도 돼요. 네, 이제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싶으면 변신 3개도 노려볼만 해요. 조금 힘들지만. 그 독저항 있는 건 바알일 텐데? 일단 효과를 한번 볼게요. 예, 길드 만들 예정이에요. SSR? 자, 연두색만 뜨지 마라. 변신 4개면 시작하세요. 아, 또 연두색이네. 저렇게 바라보면 뭐 나온 거 아닌가? 나왔다. 저 2부 서버입니다. 이거 뭐지 효과가? 에어저항?
에어장은 솔직히 지금 필요 없잖아. 받는 데미지 5% 감소. 그럼 뭐 탱커 줘야지 뭐. 네, 친추는 좀 이따 보내실 분들은 보내세요. 2부 서버. 친추는 다 봤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겉에만 있구나. 어, 확정이죠? 불! 하마일! 아니면 차라리 나의 QE 무기 에폰이나 나와라. 어, 나왔다. QE 무기 에폰. 어,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슬라임 소환하는 거. 어, 뭐야, 두 개야? 어, 뭐야, 세 개야? 어, 개쩔어. 뭐야, 이게. 악마를 소환하다니. 우리 계약자는 나쁜 아이인 걸까? 와. 나를 계속 굶주리게 하면. 와. 잡아먹어버린다. 30몇 시간 고생하니, 이렇게, 주는군요. 감사합니다. 투이 졸업이죠. 투이 거 하나 더 있긴 한데. 아, 투이 타마엘 딱 1초월 하길 잘했다. 딱 투이 종결템 다 나오네. 자, 마지막은 꽝. 와우, 기분이 좋구만. 아, 그럼 일단 파티를 모두 내 뒤에 서라. 어, 원숭이 빠져. 초반에 솔직히 필요 없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 이거 나중에 뚫고 끼울까? 그러니까 자동 쓰다가, 네? 그 뭐야, 나중에 여기 잠재 뚫리면 끼울게요. 와, SSR 되게 야, 영롱하다. 늦장 부리는 거 쓸만하네. 일단 대충 끼우고, 일단 스토리 밀다가 어, 한번 뽑기 더 가능하겠다. 반가워요, 기사님. 야, 지금 너무 좋아요. 그냥 딱 2만원어치 다이아에서 이렇게 잘 나왔네요. 예, 환원도 한번 할 거예요. 잠깐. 어, 한번. 성복은 개이지 않차요. 어, 꽝이죠. 아, 갑자기 꽝이 잘 나오네. 그러면 안 돼. 잠깐만. 내가 뭐 있지? 이거 두 개는 QE 거라서 일단 쓸 건데, 지금 라스는 QE가 졸업이라서 불딜은 솔직히 쓸 생각이 없거든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환원 해볼까요? 저 친추닉 다겜TV에요.
근데 4챕터만 넘으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사마엘이 무속성들이에요. 마그 한번 갈아볼게요 그냥. 혹시 이건 나중에라도 얻을 수가 있어요. 공연력 10% 정도는 마그 한번 갈아보자. 일단 저기로 가야지. 그런데 카르시온이라면 설마 그랑나이츠의 그 카르시온인 건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랑나이츠가 왜 이런 짓을. 누구 말이 맞는 거지? 트위가 지금 거의 종결로 끝나서 라스를 써야 돼요? 5챕터에서? 아니 잠깐, 5챕터에서 라스를 쓰라는 이유가 뭐예요? 화속성이라서 쓰라는 거예요? 이건 중독 아니에요. 중독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중복은 요거야 요거. 여러분들이 말하는 중복은 중독은 요거예요. 바알자드. 내가 가려는 거는 마그누스예요. 몰라, 다 말이 다 달라. 알등급에 뭐 있다고? 나와 함께 춤추자. 루트비, 루트비. 알등급에 요거 하나 있네, 중독저항. 이거 1 뚫으면 50% 되네. 3 뚫으면 70%. 그냥 이거 뚫어서 쓰는 게 낫지 않아? 바하자드. 일단은 그냥 환원할게요. 뭐 제 판단은 환원이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일단 화속성은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파이징엔. 후. 아, 맞지 이거? 잘못 갈까 봐. 좋은 인연이 있을 거다. 자, 환원했고요. 어차피 SSR 무기는 이벤트로 랜덤 상자 6개인가 줍니다. 그냥 그거에서 얻으면 되죠 뭐. 마그 갈아서 마그? 근데 사마엘은 Q예요. 자, 고급 교환. 근데 이거 어차피 매달 한 번씩은 하긴 해야 돼서. 죄송해요. 지금 조금 태오도라 졸업. 네, 와. 졸업 감사합니다. 와. 시끄럽게 불러대던 것이 너였는가? 믿었지 못한 얼굴이로구나. 와. 30 몇 시간 한 거야? 34시간 해서. 와. 길었다. 4변신 가지고 가네요. 환원으로.
4변신이에요, 4변신. 아, 환원하기 잘했다. 씨. 아,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저와 함께 해주세요. 휴인한 총알은 넉넉히 챙겼어. 딱 내 취향이야.